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진 개그맨 기자의 피할 수 없는 질문들. 개 기자의 피할 수 없어요. 개피요!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배우 겸 코미디언 출신이고, 그리고 게임단 구단주와 게임 기획자로 활동하신 홈쇼핑 매직의 여신, 김바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예쁘십니다. 예. 초콜릿 광고에 또. 이빨을 손해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개피요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네. 무조건 피할 수 없어요.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개피예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 통과는 한 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가연의 개피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생일날 남편에게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은? 1번,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두 번째, 100만원짜리 불꽃 이벤트. 1번. 1번, 돈이 좋다? 날라가니까. 100만원짜리 하늘에 잡고 있는 20살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하고 싶은 건? 광고와 연기로 최고의 여배우 김가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5학년 임요환을 찾는다. 뭐야 이게? 어떻게 자기 꿈을 갈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이 임요환을 만날 건지. 1번. 어차피 크면 만나고. 아니 초등학생을 만나서 벌써 뭐 하자고. 20살로 돌아간다면. 좋아, 일단 그래도 자, 1번. 세 번째 갑니다. 야, 좀 놀 건 미리 놀아. 세 번째. 매일 화투 치는 도박왕 임유환, 매일매일 돈 모으는 저축왕 옥동장. 선택은? 1번. 아, 도박을 하더라도 임유환입니까? 아니, 도박은 아니죠. 나는 게임하는 남자가 좋아.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얼굴 오징어, 남편 원빈, 내 얼굴 수지, 남편 옥동장. 아,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 어려워요. 내 얼굴을 포기하고 좋은 남편 만나냐. 얼굴이 예쁘고 약간 남편이 일단 내 얼굴은 포기할 수 없어. 왜냐면 남편은 바꿀 수 있잖아. 아, 바꿀 수 있다. 아, 예, 역시 네. 프로입니다. 예. 내 얼굴을 바꾸려면 돈이 네.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나는 예쁜 걸로. 좋습니다. 자, 거지로 아주 건강하게 150살까지 살기, 아니면 한 나라의 공주로 5년 살다 죽기. 아니 미쳤어.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난 벽에 똥칠 할 때까지 살까. 아, 거지로. 쉽지 않은 선택이시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1. 전두환, 2. 이완용. 아, 이거 어렵습니다. 통과가 있어요. 네. 자, 이거 민감하기 때문에 아. 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랑 같은 세대에 살았고 내가 그 5.18을 겪었기 때문에 전두환. 좋습니다. 소신발언님. 탈주업이 되어 나타난 정말 친한 친구 어떻게 할 건가? 뭐라고? 탈주업이 되어서 나타난 정말 절친 친구 어떻게 할 건가? 숨겨준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아니 왜냐면 도와주는 건 잠깐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 플러스가 되면 상관이 없잖아. 네네. 근데 그 친구 형량만 늘어날 뿐이잖아. 자수를 그렇죠.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좋습니다. 그 친구 좋습니다. 무상급 있던가? 네. 현재 그 거친 아줌마와 그리고 뭐 불륜 저격수 여자 예능인으로 김가연의 이미지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신의 시도로 다 들어간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출 것인가? 초콜릿 광고를 찍은 신비주의 같은 수지 같은 김가연, 걸쭉한 입담으로 거침없는 얘기를 하는 김수미 같은 김가연. 이봐. 수박 심하까 이 엄마. 저 불편한 거 싫어요. 아,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또 통과가 없는데, 남편 임요환, 막내딸 이마령. 아, 이거 어려워요. 뭐? 둘 중에 하나. 네. 아, 이마령이지. 아, 딸이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우리 애기, 애순이 애기가 키워주고 나니까 다음에 남편한테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통과 없이 왔습니다. 네, 통과 없이 왔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가연 씨의 개피오였습니다.